오늘 어떤 간증 4258번의 주제는 찬송과 찬양의 힘입니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는데 그 호흡은 바로 우리 폐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큰 종들이 하나님께서 신앙을 하라고 부르시면은 다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걸리는 병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폐를 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뭐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도 조용기 목사님이나 옥하은 목사님 같은 그런 큰 종들도 다 그 우리 모녀도 그랬지만은 수많은 수백 명도 넘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폐에 질환이 생겨가지고 두 손 들고 신학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흡 근원이 폐를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시고 호흡은 바로 폐에서 시작되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라고 시켰는데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고 안 하는 그런 종들에게 바로 폐를 치신 것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불순종하니까 바로 호흡을 그냥 치신 거예요. 그 호흡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흡 근원인 폐를 수많은 종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종이 되기를 거부하셨을 때 치는 병이 바로 폐를 치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 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 신학이 그렇게 멋진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세상에서 다 대학원들을 다 나와서 안정돼 있는데 신학을 하라니까 세상에서 신학을 볼 때는 상당히 신학이 조금 우습게 보이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신학은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고 별로였어요. 이제 지금 신학을 하면서 더 좋은 자리를 준다리도 안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신학을 하라 할 때는 주님 지금이 내가 좋사오니 이대로 내두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긴 하겠지만 신앙을 못하겠나이다 라고 거절했었는데 우리 딸도 치시고 나도 쳐서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이제 친정 아버지께서는 아주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셔서 정원에다가 연못을 파시고 분수를 하고 그 외에 잉어를 키우시고 이쁜 꽃들과 큰 대형 개를 키웠는데 그것들이 병이 나거나 또는 걸음이 부족하면 걸음을 주고 또 전문가를 시켜서 조경을 시켜주고 다 가꾸고 치료해주고 걸음을 주고 또
짐승에 가축이 다치면 또 병원에 데려가서 다 치료를 해주고 영양가를 주고 다 이렇게 돌봐주죠. 근데 그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가족이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화초를 키우고 동물을 키우고 분수를 정원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어진 거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치 정원을 꾸미고 꽃을 키운 것은 우리 기쁨이 되게 해서지 그 꽃한테 돈을 벌어 와라 뭐 너가 뭐 나한테다 무슨 해서 뭐 상급을 주므로 내가 너를 키운다 이런 게 아니죠. 오직 아무런 뜻이 없어요.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에 꽃을 키우고 동물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키우고 이렇게 정원수를 비싼 돈 들여서 조경사를 불러다가 그 조경시키고 이런 이유가 다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샘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또 새벽 기도 드리기 전에 열 곡을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가 시작해요. 우리 또 가족 예배는 이제 또 열 곡을 부르고 또 각 기도마다 13곡을 하니까 하루에 23곡을 우리가 내 경우는 23곡의 찬송을 부르죠.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하죠.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찬송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대가로 은혜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믿음이 손바닥만한 손수건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기 기도만 해요. 손바닥만한 하늘에서 자기한테 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 손바닥만한 믿음을 주시죠. 그런데 그 성도가 하나님한테 찬송을 날마다 부르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부르고 또 밭을 매다가도 부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털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을 하면은 손바닥만한 믿음이 상당히 넓어져요. 그 믿음이 우산이 나만 이렇게 비를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나 사회까지도 덮을 수 있는 만큼 더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을 때 더 온 인류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 은혜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찬양과 찬송을 부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거대한 은혜의 우산을 주시고 거대한 넓은 빛이 쏟아지죠. 손수건만한 하늘을 보이시던 하나님이 거대한 빛이 우주의 빛이 우리한테 쏟아지고 우리는 큰 뜻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여기 기촌했을 때 2300평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공짜로 100년 된 농가주택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그 집 딸이 한 몇 년 전까지는 살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주방은 뭐 현대 입식 주방으로 고쳐놓고 화장실도 별별 일 없지만 다 있을 건 입식으로 다 고쳐놨더라고요. 이제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고 겉모양은 흉하게 또 내부는 하여튼 뭐 물이 세가사리가 들어가도 그렇게 뭐 넓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건 어차피 쓸어버리고 새로 하나님 조각 성전을 지을 목적으로 이 땅을 샀기 때문에 뭐 그냥 이제 사는데 태풍 길목에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부터 태풍이 들어오면 바로 이쪽이 쳐서 우리가 사기 전에 벌써 양쪽 날개가 태풍이 불어서 다 무너지고 본체만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이후 주민들은 더 겁을 주는 거예요. 뭐 옆으로 무슨 산 바위산에서 골짜기에서 물이 나면 우리 집 쪽으로 엄청난 물 폭포수가 쏟아지고 또 우리 집은 이미 양쪽에
두 디귿자 모형의 집이 양쪽 날개가 다 태풍에 날아가 버렸고 본체만 살아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고 여기는 태풍이 불면은 지붕이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은 조각성전을 지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다음에 헐어서 다시 지을 때까지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에 주님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멀쩡했어요. 태풍이 날아가던 집이 멀쩡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완도하고 이 남해안 쪽에 보호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태풍이 몰려오는데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 우리 만국천사를 보내서 우리 집이 날아가지 않도록 너무나 낡고 농가 허름한 농가주택 100년 된 낡은 주택이 얼마나 그 이 태풍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펴시더니 손으로 이렇게 미시더라고 그 태풍을. 그런데 태풍 경로를 하는데 바로 우리 쪽 살고 있는 쪽으로 강탈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이렇게 밀으시니까 그 태풍이 우리 완도 쪽을 싹 스쳐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또 이게 중심으로 또 와서 우리를 또 다칠 때는 주님 우리나라를 피해서 저 일본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주님 우리나라는 피해서 저 중국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을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폭풍 피해를 입었고 또 어떨 때는 일본이 심한 피해를 입어서 수재민이 나타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나도 이렇게 밀면서 일본도 가지 말고 우리 이 나라도 아니고 공해상으로 비켜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해안 쪽에 중국도 말고 북한도 말고 우리 땅도 아닌 공해상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집만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하고 또 이 나라와 또 우리 이웃 나라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해상으로 비켜주세요. 그런 기도로 찬양과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는 그래서 그 더 빛나는 빛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찬송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대가로 은혜의 영역을 넓혀 주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말기 암으로 온 장기에 암이 다 퍼져서 이제 가족들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분은 많이 살아야 한 달밖에 살 수 없는데 더 이상 치료를 하면 더 고통스러우니까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인데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보혈 찬송을 불렀대요. 보혈 찬송이라는 것은 찬송가 애가 예수 피라든지 뭐 보혈이라든지 그런 저 예수 피 뭐 그런 보혈이 들어 있는 가사에 보혈이 들어 있는 그런 찬송을 말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런 게 보여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게 다 보혈 찬송에 들어가죠. 보혈 찬송을 계속 그걸 부르더래요. 하루 종일 보혈 찬송 부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치유하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안타까울 정도 그 사람이 한 달 못 살고 죽는다는 걸 다 아는데 나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한 달 정도밖에 길어야 한 달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이 권사님이 점점 차도가 생기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점점 이게 좋아지고 있고 이것은 보혈 찬송이 이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근데 이 권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보혈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마귀 사탄이
그 보혈 찬송으로 인해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찬송 별로 좋지 않는 기도를 할 바에는 찬송을 부르는 게 나아요. 나도 이렇게 서울을 갈 때는 한 4-5시간, 5-6시간 운전하고 갈 때는 계속 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찬송으로 기도 시간을 대신하는데 그럴 때는 가고 오는 길에 아무런 사고 없이 하나님이 다 지키셔서 항시 차 안에다가 찬송가를 하나 조그만 찬송가를 두고 예, 오고 가는 길에 계속 찬송을 불러요. 끊임없이 레파토리가 달라지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죠. 그러면 오고 갈 때 아무 사고 없이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찬송의 능력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예,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르다 보니 권사님 몸에 붙어있는 말기 암병 마귀가 보혈 찬송에 지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았다는 이 권사님 말고도 수많은 그런 말을 나는 들었고 목격도 했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엄청난 보혈 찬송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찬송과 찬양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 가족 정신을 조종하여서 자살 명령을 단어를 세뇌시켜서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원수가 정신을 조종해서 세뇌시켜서 저렇게 참 이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세뇌당한 자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부르든지 혹은 너가 안수를 직접 하면은 즉시 낫는다. 그 보혈 찬 그 마귀 사탄 조종하고 있는 마귀 사탄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보혈 찬송의 능력과 능력 있는 종들의 안수가 이 원수 사탄 마귀 사탄에 조종당해서 자기 자신을 자해하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그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나를 찬송하고 찬양할지어다 그러는데 참 그 늘 찬송과 그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넓은 그 나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점점 더 시야를 넓혀주시면서 은혜의 영역이 더 넓어지죠. 그래서 오늘 어떤 가정 4258번의 주제는 찬송과 찬양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이 오늘 너무 센데 밖에는 모자를 뒤집어 쓰고 산기도 가서 축도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들으시겠습니다.